자신있게 가르칩니다. 우리 조국의 전원이고 승리의 상징인 어다몽색 공화국기를 지켜든 개혁이 보무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령 인민위천 일신단결 자력재생의 숭고한 이념을 뒤섞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의 진군길을 힘있게 열어나가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용도가 있기에 이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민은 위대한 수경님의 후손, 위대한 청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겨냥은 총기소동지의 영인님답게 향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용진도 영구하여 뜻깊은 새해의 요정을 더 큰 승리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군중 시위는 위대한 수경님의 탄생 대결돌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요동절수에 맞는 뜻깊은 오래를 서구풍파에 빛나게 아르새겨질 신령 속 대경사의 해로 희한한 유리를 나아가는 위대한 도생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되게 할 우리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뿌듯이 과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골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조항반성입니다. 태양의 위협 빛내시는 전초를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 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 것입니다. 당이 있기에 영원히 승리 돌치리. 한 해가 흘렀습니다. 온 나라 인민이 교미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빛낸 근기에 넘쳐 모진 난관 속에서도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진군길로 폭풍처럼 이어온 뜻깊은 승리의 일련이었습니다. 승리의 일련. 이는 정녕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가이며 향도자인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손길 아래서만 이룩될 수 있는 자랑찬 결실입니다. 우리 당의 강화 발전에서 특이한 사변들을 아우새기시며 혁명의 새로운 고도기 적변기를 열기 위한 거세한 투쟁을 현명하게 연구하여 오신 경의하는 총미소동지.